요 제품이 요즘 정말 핫한 제품이거든요. 중국에서도 막 물건 들어오면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는 그런 제품인데, 요 제품 키감 막 좋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속도, 기판 성능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겸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짜라란,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레이니 75라는 키보드인데,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일단은 골펜지 백스 포장이 돼서 왔고요. 짜란! 박스 자체도 비닐 포장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만든 제품이냐면 WB 워브키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디테일한 이 벤치마크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같은 게 있네요. 중국어로 돼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울트라로 레이턴시 해서 FNH를 눌러가지고 이게 유선이겠죠. 유선 모드에서 2mm, 2.4 무선에서 3mm, 블루투스가 8mm. 사실 2ms 응답 속도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F87 그 친구도 2ms로 홍보를 했었었죠. 그리고 박스 포장도 오 굉장히 깔끔해요. 액세서리 박스 있고요. 이렇게 뽁뽁이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죠? 스펀지? 아무튼 나머지 설명서랑 워런티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중국어고요. 반대편에 영어로 설명서가 있네요. 유선, 무선 전부 다 지원을 하는 제품이고요. 액세서리 박스에는 동글. 이거 VGN에서 나오는 걔랑 동글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중국에서 요즘 그냥 다 비슷한 그런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 여분 3개가 들어있고요. 키캡이랑 스위치 리무버 통합돼 있는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케이블, 2.0 케이블이죠. 품질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자가 좀 많이 해져 있어요. C타입입니다. 페라이트 코어 달려있고 기본적인 그냥 고무로 돼 있는 적당히 부드러운 그 정도의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 포장까지 돼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험품이 있는데 보험품이 또 포장이 돼 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 적혀 있어요? 고객님의 쇼핑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포장을 풀기 전에 제품의 외관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는 경우 적시에 매장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본 제품은 비닐 필름을 제공 후에는 이유 없이 반품 교환이 불가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반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거울입니다. 거울 깔끔하게 제품이 나오고요. 지금 깠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도색컬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알루미늄 퀄리티 자체도 좋습니다. 전기용도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그 커스텀 키보드 있죠? 그런 정도의 알루미늄이랑 도색 품질 수준으로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겉에 까짐 같은 것도 딱히 안 보이고 뭔가 제대로 안 칠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키보드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키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린 제품 중에 에서 이제 알루미늄 하우징 제품이 레오버그의 하이 7호. 이것도 뭐 가성비로 한창 핫했던 제품이긴 한데 몬스긱 M3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이 7호 요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아노다이징 퀄리티만 별로해서 별로인 건지 아니면 이 알루미늄의 소재 자체 퀄리티가 구려가지고 그런 건지는 정확히는 좀 모르겠어요. 별로다. 그리고 사실 키감이 와 알루미늄 하우징 역시 쩔어!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몬스기 사실 얘가 이제 알루미늄 하우징 제품 중에서 이제 시대를 선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가격이 이렇게까지 싸질 수 있어? 알루미늄 하우징이? 근데 일단 못생겼어요. 알루미늄 자체가 커스텀에서 쓰는 알루미늄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싸게 나 한 번 봤는데 기판이 구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키감 오! 커스텀급인데? 1티어? 무결점입니다. 그냥 무결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측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기본 응답속도 테스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지? 옵션을 바꿔봅시다. 빨라졌다.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울트라 로우 퍼포먼스 레이턴시라는 모드가 그냥 온오프 형태네요. 껐을 때 한 8mm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껐을 때랑 켰을 때 둘 다 디테일한 벤치까지 먼저 끝내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테스트가 끝나고 왔습니다. 일단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켰을 때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유선, 무선, 블루투스 모두 광고하는 2ms, 3ms, 8ms의 근처. 사실 유선 같은 경우는 소폭 위지만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다른 중국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평균치 말고 최소치가 마케팅 수치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이 친구는 평균치가 마케팅 수치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껐을 때 결과치 같은 경우는 유선 무선이 6ms 정도 평균치가 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9ms 정도 늘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표준 편차들 같은 경우는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엄청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폴링 레이트 같은 경우도 계측을 해봤을 때 지금 표준 편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0.6ms 근처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폴링 레이트도 계측을 했을 때 500Hz 정도의 폴링 레이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빠르기는 한데 표준 편차 자체는 이제 조금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폴링 레이트 아니면 스킬 레이트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폴링 레이트가 500Hz 수준으로 늘어섰다. 그리고 폴링 레이트만 늘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폴링 레이트가 500Hz에 스킬 레이트가 만일에 그 이상을 따라준다고 하면 표준 편차가 0.6ms 근처로 나올 건데 그것보다 소폭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실제 계측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유선, 무선 모두 실제로 계측되는 그 평균치 범위 안보다 몇 개의 테스트가 소폭 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기준에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을 때도 저게 해결이 안 되는 걸 봐서는 당장은 이슈가 살짝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표준 편차가 이 정도까지 늘어진다는 거는 리듬게임 같이 정확한 박자를 요하는 게임을 했을 때는 요 3ms의 최대 최소 편차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눈쟁님이 기준에서는 평균치 같은 경우는 0티어급이 나오지만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2티어급으로 저는 등급을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준 편차가 늘어지는 게 이 친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응답 속도, 그러니까 실제 평균 응답 속도는 잘 나오지만 표준 편차는 이렇게 폴링 레이트가 500Hz급밖에 안 되는 제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디바운스 세팅 있죠? 디바운스 모드 설정에서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켰을 때는 이게 0ms로 설정이 되고 하이 퍼포먼스를 껐을 때가 6ms로 설정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측을 해봤을 때 평균 수치가 유선이랑 무선에서 정확히 6ms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 CPM, 그러니까 실제로 1ms 단위로 수치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ON을 했을 때는 키 CPM 증상이 없는데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OFF를 했을 때는 6ms까지 정확하게 키가 씹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입력이 됐다 안 됐다 해요. 근데 이걸 7ms가 넘어가고부터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키가 아주 잘 입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키 씹힘이 없이 사용을 하시려면은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키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채터링 이슈 같은 거는 온, 오프를 했을 때는 뭐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왜냐면 오프를 했을 때 기본 디바운스 수치 나오는 것 자체는 3ms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스위치 내구성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사용을 조금 해봐야 채터링 이슈 같은 게 자주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 입력 같은 경우는 이슈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시치기 같은 경우는 뭐 최상급 수준은 아니지만 적당히 쓸만한 정도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폴링 레이트가 500Hz이기 때문에 리듬 게임용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구매를 하시면 세팅을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키보드에서 FN키랑 컨트롤키 말고 Alt키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Alt키가 한영키로 작동을 하거든요. 뭐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한영키가 안 됩니다. 키보드에서 한영키 설정을 별도로 해줘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요 친구 장점 중에 하나가 VR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웹버전으로 VR을 접속을 해서 키 매핑 같은 걸 바꿔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친구가 VR을 접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 설명이랑 뭐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둘 텐데 웹랩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펌웨어 그리고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RGB 버전, 저 같은 경우는 RGB대로 나오는 버전이니까 이 친구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더블 클릭을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 홈에 업데이트가 되고, 당연히 그 중에는 USB 케이블 절대 뽑으시면 안 되고요. 다 되면 끄고 USB 케이블 뺐다 한 번 더 꽂아주면 되고요. RGB 없는 버전은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VR을 들어오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뜨게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연동만 하면은 이렇게 뭐 에러가 뜨면서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팅을 들어가셔가지고 쇼 디자인 탭 누르시고, 디자인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누르셔도 되고 로드를 누르셔도 되고, 뭐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것 중에 JSON 파일, 압축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RGB 2.4 유선, 그리고 RGB 없는 2.4 유선이 있는데, 유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연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무선으로 하면 무선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키 매핑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키 매핑을 바꿔놨죠. 여기 Right Alt로 FN키를 바꿔놨고, 오른쪽 Shift를 FN키로 바꿔놨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놨냐? 생각보다 FN키를 쓸 일이 조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막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 내에서 단축키로, 특히 FN키를 이용한 단축키로 대부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FN키를 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Shift는 사실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을 해놨고요. 여기 매핑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버튼을 아래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매핑이 되고, 그리고 FN키는 FN으로 안 돼 있고, 여기 이제 레이어에 오시면은 MO 있죠? MO1 이거 누르고 MO1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매핑이 되게 됩니다. 매핑 기능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VR을 사용을 했을 때도 뭐 매크로 기능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기본적인 매핑 기능들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도 사실 뭐 VR가 지원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 흔히 생각하는 중국 제품을 사면 백도 어떻게 해요? 라든지 뭐 그런 나는 중국 프로그램 깔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용으로 나와 있는 VR로 그냥 키 매핑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기본적인 키감이랑 성능은 보여드렸고, 이제 이 친구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됐고요. 요 밑에는 The Vinyls 정전기 방지겠죠? 그리고 배터리 7000mAh짜리 옵션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고, 여기에 배터리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3500짜리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근데 이 키보드를 무선으로 쓸 사람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3500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슬롯에서 하나 더 꽂을 수 있게 자리가 나 있네요. 기판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네요. 기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는 EPDM이라고 조금 고급 흡음재입니다. 우팅에도 요 흡음재가 들어가고, 요즘에 커스텀 쪽에서는 요 흡음재를 맨바닥에 까는 거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성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 포론을 깔거나 실리콘을 까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친구는 조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EPDM이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소켓 같은 경우는 칼사 핫스왑 소켓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MCU가 여기 있다. WB의 N23NOV18? 뭐? N23NOV18 그냥 23년도 11월 18일 아니에요? 저게 MCU 같은데? 뭐 그렇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보강판은 PP 보강판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7000mAh짜리 제일 비싼 걸로 가면은 FR4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포론 흡음 패드가 기보강 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는 1.8mm가 아니고 1.2mm 얇은 기판으로 들어가 있고, 기판도 전부 다 이렇게 플렉스 컷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튜닝이 된 애들이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보강판 같은 경우도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막 다 중간에 잘려있죠? 커스텀 쪽에서나 쓰던 튜닝이었었는데 요즘 기성품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친구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스켓입니다. 가스켓 흔하게 들어가요 요즘에는.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들은 한 것 같고, 사실 스위치 퀄리티로 봤을 때는 유저들은 워브 그 축보다는 바이올렛 스위치를 조금 더 추천을 하시던데, 왜냐면 요 스위치가 HMX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추천을 보통 하더라고요. HMX라는 회사에서 히아신스 요 스위치도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데 뭐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뭐 똑같은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쳤을 때 키감이나 아니면 스위치의 퀄리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친구 자체가 스펙 상으로도 입력 지점이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mm까지 좀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바닥까지가 3.5mm인데 실제로 제가 계측을 했을 때도 요 입력 지점이 스위치 3개를 제가 해봤을 때 2.3?
2.24 그리고 2.55mm로 개척이 됐습니다. 사실 2.0이 아니고 평균이 한 2.3에서 2.4 정도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마이너스까지는 가는지 모르겠고 일단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다. 근데 WB 축 같은 경우는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4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체리 스위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0.6mm 편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스위치 편차 관련한 것도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스위치 3개만 계측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나중에 좀 스위치 계측 자체가 정밀화되면은 뭐 한 10개? 뭐 그 정도에서 평균치를 내서 스위치들 자체의 입력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릭압에 관한 편차 이런 걸 내가지고 이 친구 스위치 퀄리티도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키캡에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뭐 키캡은 PBT 이중사출로 나와 있는 키캡이고요. 처리 자체는 여타 그냥 PBT 이중사출들 마냥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아니고 마치 ABS 같은 그런 약간 부들부들한 표면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처음에 썼을 때 이거 PBT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표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폰트 자체도 GMK 계열을 이제 카피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폰트 자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이니 75에 관한 자세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이 조금 많이 파괴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10만원이잖아요? 이게 10만원 중반 후반대 넘어가는 제품도 아니고 딱 10만원에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키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키감적인 부분이나 외부 뭐 마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의 퀄리티가 진짜 커스텀 심지어 커스텀 키보드를 했던 제 입장에서도 커스텀 키보드에서도 제가 할 당시에는 10만원으로는 사실 하우징을 못 샀었죠. 못해도 20-30 정도를 그 이상도 들여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제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물론 그때 커스텀 키보드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커스텀 키보드를 안 하는 동안에도 하우징 퀄리티가 뭐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10만원에 하우징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 그리고 기판 키캡 그리고 나머지 부분까지 싹 다 포함해서 10만원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능적인 부분이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뭐 F87 수준만 나왔어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평균 응답 속도는 조금 더 빠른 친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폴링 레이트가 500Hz이기 때문에 뭐 8000Hz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1000Hz급 중에서 좀 성능이 잘 나오는 수준까지 나아졌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이제 후속에 나올 제품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 정도 제품에서는 저는 충분히 따봉 올리 게이밍을 위해서 구매할 제품으로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얘가 평균 수치는 잘 나오지만 표준 편차 수치가 벌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점은 명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레이니 75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게 어떻게 귀성이야? 그냥 커스텀이지. 진짜 옛날에 그 키보드 하나에 막 100만원 단위로 줬던 키보드들에서나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를 그냥 기성품 하나 딱 구매하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커스텀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